자, 그래서 구미 중 선, 아니 뭐 도송 중 육과. 아, 예, 그렇군요. 육과 단어 하다가 끊겼었습니다. 수거 파트. 그래서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non-fiction이다라는 얘기겠죠.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그다음 been known as는 자격 됐습니까? been known as a great painter, 뭐 위대한 화가로서 알려져 있다. been known to 하면 누구누구한테 유명하다. 뭐 been known to the teenagers 하면 10대들에게, to the teenagers 투겠죠,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for는 유명해진 이유, why에 대한 데다. 뭐 he is famous for his delicious cookies, 뭐 쿠키가 맛있게, 쿠키를, 맛있는 쿠키를 굽기 때문에 why is he famous에 대한 대답이면 for를 쓴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of itself가 저절로인데 얘는 왜 도대체 by itself인지 모르겠고요.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by itself는 뭐 그거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automatically가 of itself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feel like doing은 우리가 만난 적 있어요. 그쵸? feel like doing 하고 의미적으로 같은 건 want to do죠. want to do, feel like doing.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좋아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feel like doing을 영어스럽게 하면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할, like의 뜻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인데 우리말스럽게 바꾸니까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거기에 갈것 같은 기분이 들어. 뭔 소리야? 거기 가고 싶다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만약에 뭐 동사가 목적으로 오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답게 동명사 형태를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그 동사무소 가면 맨날 해야 되는 거 있죠. 가면 이거 fill out 해서 내시오 이러면서. 됐습니까? fill out. 뭐 fill out 뒤에 목적으로 오기 딱 좋은 건 fill out the form이 있겠죠. fill out the form. 그래서 form이 형성하다란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이란 뜻도 있어요. 서식. 보통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나 이랬을 때 미리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게뭐 거기 뭐 빼곡히 작은 글씨 막써 있고 거기다가 뭐 이름 적고 주민등록 적고 이런 걸 보고 form이라, 서식이라 합니다. fill out the form이고요. 그 다음에 fill out은 이어 동사기 때문에 the form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반드시 fill it out 밖에 안 된다는 거. fill the form out, fill out the form, fill it out. 됐습니까? fill의 뜻이 기본적으로 가득 채우다란 뜻이죠. out은 뭔가 제출하는 느낌이니까 뭔가 가득 채워 넣어서 제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fill out.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a chance, 기회를 주다란 뜻이죠. give a chance. chance 같은 경우에 영영풀이 할때몇번 만나봤을 텐데 오로 시작하는 opportunity가 있죠. opportunity, give an opportunity. opportunity란 단어 무지하게 만날 예정이니까 chance, 뭐 chance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give 뭐 opportunity를 했을 때는 관사는 어가 아니고 on을 써야 할 겁니다. give an opportunity. please give me a chance. please give me an opportunity. 기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 표현 같은 경우에 뒤에다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붙여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뭐 하기 위한 기회를 주세요. give a chance to do it again. 뭐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뒤에 붙이기가 용이합니다. 뭐 do it again 뭐 이런 거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please give me a chance to do it again. 다시 한번더할 기회를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a look at, 뭐 take a look at, 뭐다 같은 표현입니다. 뭐 한번 보는 거죠. 뭐 look at, 뭐 똑같진 않고 비슷하다라고 돼 있네요. Take a look at, have a look at. 예, 특별히 어렵지 않은 수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look good on 같은 경우에 보통 앞에 옷 같은 게 오겠죠. 옷이나 신발 뭐 이런 의류가 오겠죠. 액세서리 같은 것들. 그래서 뭐 this shirt looks good on you 이런 식으로 익혀두면 되겠죠. These shoes look good on you. 이 신발 너한테 잘 어울려. 뭐그뭐 머플러 너한테 잘 어울려. The muffler looks good on you. 이런 식으로 it looks good on you. 뭐 the ribbon, the hairpin looks good on you. 이런 식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뭐
친구랑 같이 뭐옷 쇼핑 갔을 때 서로서로 많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Does this ribbon look good on me? 이렇게 묻겠죠. Does this ribbon look good on me? 이 리본 나한테 잘 어울리니? 자, 그 다음에 now 대신 나왔네요. now도 아는 단어고 that도 아는 단어인데 now that 하면 무슨 뜻이다? because의 뜻이다. 그러니까 now that 주어 동사면 누가 뭐 이제 뭐 now의 느낌을 넣어서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now because를 쓰기가 어색해서 now that을 쓴 거야. 그러니까 자, that이 because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hat이 because 자리에 들어간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I'm sorry that I heard the news. 이거 미안하다가 아니고요. 난 유감스럽다. 왜 그러한 소식을 들어서. 됐습니까?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네. Why are you sorr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because를 쓸만도 하죠. 근데 because는 안 쓰고 that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that을 보고는 부사절을 이끄는, 우리가 이제 that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대로 하면 세 번째 배운 게 겉 만드는 that이라서 명사절을 이끄는데 사실 that이 부사절도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뭐 특징은 똑같이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뒤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now because 대신에 now that을 쓴 거예요.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뭐 보통 now that 같은 경우에 어떤 분위기에 나오냐면요, 뭐 뭔가를 막 설명해줘요. 뭔가 막 설명해주면 now that you should do it as I said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뭐 너한테 설명해줬으니까 내가 설명한 대로 해줘야 돼. 이제 내가 뭐뭐 했으니까, 뭐 이제 네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뭐 now that you know the fac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가 그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now that you know the fact 이런 식으로, 이제 너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넌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뭐 이런 얘기할 때는 now that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수거 같은 것들을 외울 때 그냥 단어나 수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간단한 사용 예 같은 거, now that you know the fact, 이제 네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now that you know the fact, now that you know the truth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of all time. of all time은 뭐 of all time의 느낌이 어떠냐면요, of all time의 느낌을 하면서 내가 화살표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현재라고 쓸 거고 여기 과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of all time이 딱 어떤 시제랑 쓰기 좋아 보인다? 현재 완료랑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뭐 he has been the best painter of all time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he has known as the best painter of all time. 역대 최고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역대급 할 때 of all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t A in charge of doing that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put him 하자 뭐. put him in charge of doing that. put him in charge of doing that. 그러니까 어떤 남자한테 저거 하는 책임을 맡긴다 이런 표현인 거죠. put him in charge of doing that. 뭐 아니면은 뭐 저녁을 준비하다? prepare dinner. 뭐 그에게 저녁 준비를 맡긴다. 뭐 put him in charge of preparing dinner. 뭐 우리 supper도 배웠으니까 preparing supper. put him in charge of preparing supper. 됐습니까? 뭐 여기에 doing만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기다가 뭐 kitchen 이런 거 넣어도 돼요. 뭐 본문에 보면 아마 이런 문장일 거야. 뭐 he put 레오나르도 다빈치 in charge of the kitchen 이런 식으로 주방을 맡긴다. 주방의 책임을 맡긴다. 누구누구에게 뭔가 임무를 주다라는 put A in charge of B입니다. A에게 B의 임무를 맡기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charge라는 단어, charge라는 단어도 좀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명사입니다. 임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임무, 의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은 뭐냐면 duty의 duty, put in duty of. 됐습니까? duty. 그래서 charge가 명사로서는 임무, 의무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동사로 사용되는 거는 여러분들 가정기구에서 좀 봤을 텐데,
charge. 뭐를 이제 뭐를 이렇게 딱 올려놓거나 뭐 이렇게 딱 끼우면 저 불이 딱 들어오고 charge라고 밑에 보일 텐데. 본적 없나요, 한 번도? 요새는 한글화가 잘돼 있어서 많이 못 봤나? 충전하다란 뜻도 있어. 충전하다. 그래서 그게 초록색으로 뭐 바뀌면 charging이 끝난 거죠. 충전이 끝난 거죠. 그다음에 charge가 좀 뜻이 많은데 뭐또뭐 비용을 청구하다 이런 뜻도 있어. 돈 내놔라고 얘기하다. charge. 뭐 I will not charge that. 뭐 하면 나 그거는 뭐 비용 청구 안 할게. 뭐 이런 거. I will not charge that to you. 너한테 그거 돈 내놔라고 안 할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ld out. 자, sold가 지금 sold out의 뜻이 매진된 다 팔리니까 이거 무슨 시동거리야? 어떤 시죠? 그쵸? 그럼 이제 sold가 이제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보면 되죠. sold 어디서 날라왔어? 그렇죠. sell의 뜻이 팔다죠. 그러면 sell이 3단 매신이 sell, sold, sold 하는데 얘는 몇 번째 녀석이겠다? 그렇죠. 셀이 팔단데 얘 PP 과거 분사니까 파는 걸 당한이고요. 아웃하면 뭐그 없어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fill out 할 때는 뭐 제출하는 이런 동사는 아닌데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이어 동사라는 것 자체가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look at을 보고는 이어 동사라고 안 해. 그것을 쳐다보다를 look it at 한적 없잖아. look at it 하잖아. 그쵸? 그럼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뭐 turn on, turn off 이런 거라든지 fill out이나 여기 있는 뭐 sold out 뭐 얘는 참 얘는 이어 동사는 아닙니다. 형용사니까 뭐 sell it out 하면 그걸 다 팔다가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뭐 아까 나왔던 fill out 같은 거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부사랑 합쳐진 겁니다. 오케이, 뭐 tickets are sold out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tickets are sold out. 표가 다 팔렸어요. They are sold out.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put A in charge of는 여기에 put 앞에 있는 게그뭐 시키는 거죠. 저 누구한테 이거 해라고 시키는 건데 take charge of 하면 거꾸로. 그러니까 뭐 he put Leonardo da Vinci in charge of the kitchen. Leonardo da Vinci took charge of the kitchen.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ut은 임무를 주는 거고요. 테이크는 받는 거죠. Take charge of.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took charge of the kitchen.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부엌의 임무를 맡았다. 부엌은 네 담당. 제가 할게요. 보통 뭐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뭐 캠핑을 간다던가 하면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넌 저거 해. 뭐 이런 거 하는 거. 서로서로 charge를 나누는 거죠. 임무를 나누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take on. 떠맡다. 이런 뜻입니다. take on. 떠맡다. on이 마찬가지 부사기 때문에 그 임무를 뭐 it을 떠맡다 할때 take it on 하겠죠. take it on, take on it 하지 않습니다. take it on, 뭐 take the mission on 이런 식이라든지 take the 뭐 work on 그 일을 떠맡다, take the charge on 이라든지 take the duty on 임무를 떠맡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누가 하던 일을 이어받는다 이런 겁니다. 누가 딴 사람이 뭐 take charge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어받는 걸 take on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기본적인 단어들 살펴봤고 그럼 이제 단어 속으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n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접두어. 됐습니까? preposition. 아, preposition 치사고 앞에 붙이는 말. 자, 그래서 on이 붙어서 이제 얘들 쭉 보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unhappy, 불분명한, unclear, 부자연스러운, natural, 그 다음에 흔치 않은, uncommon, 그 다음에 풀다, untie, tie, untie, common, natural, unnatural, clear, unclear, happy, unhappy. 누가 할 일? 얘가 할 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on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in도 있고 그 다음에 im도 있고 possible, impossible, active, inactive, 그 다음에 like, dislike, 그 다음에 여러분 잘못 봤겠지만
앱도 있어요. 앱, 노멀, 앱노멀. 그다음에 안티도 있어요. 좋습니까? 뭐 박테리아, 안티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 오케이. 노멀, 앱노멀. possible, impossible, like, dislike, active, inactive.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in을 붙여서 반대말을 하는 건지 app을 붙여서 반대말 하는 건지 normal, abnormal인지 lucky, unlucky 됐습니까? Okay, dead, undead 그쵸, undead라 하잖아 그쵸, 좀비를 보고 죽지 않은 존재 됐습니까? dead, undead 뭐 게임의 뭐 좋은 점인가? 언데드는 애들 잘 알더라고 맞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결국 입이 할 일입니다. 제가 입이 할 일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뭐 타이 언 타이, 뭐 커먼 언 커먼, 뭐 언커먼 뭐 할까? 언커먼 프라블럼? 뭐 언커먼 뭐 할까? 언커먼 걸? 뭐 I'm uncommon 하면 되겠네. I'm uncommon. 그렇죠? 난 좀 독특해. I'm unique. I'm uncommon. 맞습니까? 그러면 commonly 한번 볼까? commonly 그럼 걔는 뭐하고 같은 말이지? usually 하긴 같네 그쵸? 그러면 uncommonly 하면 흔치 않게가 되는 거죠 uncommonly 그럼 uncommonly는 뭐하고 같아지는 거지? 부사야 부사 그는 흔치 않게 거기 간다 라는 말은 뭐하고 결국 같아지죠? rarely, seldom, hardly 하고 같아지는 거죠. 흔치 않게 간다며. 거의 안 간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uncommonly, rarely, hardly, seldom. 내 안에 낯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on이 결국 내 안에 낯있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is story is unclear. 뭐 his, 뭐 whether he is alive or dead is unclear. 뭐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럼 다음 편 속편 보면 또 살아서 나오죠 그쵸 꼭 보면 뭐 뻥 터졌는데 그치 분명히 죽었을 것 같은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의 생사는 unclear하다 이러면서 이 편에 보면 뭐 몸에다가 기계를 막 처발해갖고 나와가지고 또 싸우고 뭐 그러죠 미안합니다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운 좋은 fortunate 됐습니까? 운 나쁜 unfortunate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접속부사인데요 Unfortunately가 있습니다 Unfortunately는 불행하게도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접속부사라고 했으니까 접속사는 아닌데 접속사처럼 쓰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뭔가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막 노력을 하고 뭔가를 달성하려고 막 노력하는 내용이 나오다 갑자기 Unfortunately가 딱 나와 그럼 이미 냄새가 나죠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나쁜 결과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글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러면 뭐 글을 쭉 읽다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Fortunately를 만났어. Unfortunately의 뜻은 뭐고? 운 좋게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뭔가 긍정적인 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Unfortunately도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뭐 보면 알 테니까 얘가 불행하게도 라는 뜻의 접속 부사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Fortunate는 운이 좋은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Lucky가 되는 거고 그러면 Lucky의 반대말은 Unlucky가 되는 거죠 얘도 on을 쓰죠 Lucky, Unlucky Lucky, Fortunate 같은 말 그 다음에 Unlucky, Unfortunate 같은 말 그 다음에 Easy, Uneasy죠 쉬운, 쉽지 않은 뭐 Uneasy 같은 말은 Difficult, Hard겠죠 Uneasy Question 뭐 쉽지 않은 문제 이런 거겠죠 Uneasy Question 됐습니까? 오케이 뭐 Uneasy Question 이런 거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어쨌든 또 외우라고 하는데 분위기는 냉장고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Uneasy question 오케이 그 다음에 usual, unusual 아까 봤죠? usually 하고 같은 말이 commonly 그렇죠? 그러니까 unusually 하고 같은 말이 rarely 흔치 않게 라는 뜻이었으니까 unusually usual, unusual
뭐 나온 김에 유저라고 같은 말이 노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노멀의 반대말은 뭐다? 앱노멀이었습니다. 노멀, 앱노멀. 여러분들 앱이 붙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죠. 근데 얘를 뗐을 때 반대말이 되는 건 아닌데 앱을 붙어서 뭐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이란 단어는 본 적이 있어. 그렇죠, absent였죠. absent. absent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present. 그렇습니까? 참석한, present, 결석한, absent. normal, abnormal. 오케이, 그 다음에 friendly, unfriendly죠. 그래서 우호적인, friendly. 그쵸. 그다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unfriendly. 그래서 unfriendly의 같은 말은 곧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hostile이죠. hostile, 적대적인, unfriendly. 그래서 is the UFO friendly or unfriendly? 모르겠죠. UFO는 우호적인 친구인가 적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aliens are aliens friendly or unfriendly? 친구인가 적인가 뭐 이런 거. friendly, unfriendly. 그다음에 짐을 꾸리다 pack, 짐을 풀다 unpack. 이거는 뭐 옛날에 2학년 때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pack, unpa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동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건 거에 제약은 없어요. 분사의 제약은. 자, 그 다음에 풋이 들어가는 시리즈가 쭉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자, 요거 좋네요. 그렇습니까? 요 예문. Put in charge of 요 예문. I put you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I put you. 내가 널 집어넣을 건데. 어디 속에? 임무 속에 넣는데요. 뭐의 임무? The new project의 임무 속에 넣을 것이다. 그니까, 오브가 뭐뭐의, 그니까, charge of 뭐 하면 뭐의 임무가 되겠죠. charge of the new 뭐죠. I'll put you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뭐, 정글의 법칙 가면 이제, 이거, 여기에 I가 주로 누구예요? 김병만이죠, 그쵸? 김병만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너는 뭐, 뭐, 집을 짓고, I put you in charge of building, 뭐, a hut, 뭐, 오두막 만드는 거. I put you in charge of getting food, 음식 구해오고, 이렇게 지휘를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잘 알고 있고, 많이 만나봤던 put on입니다. put on, put on the hat, put on gloves. 프리돈 풋데몬 아시죠? 프리돈 풋데몬. 여기에 온이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이기 때문에 웨어에 대한 대답으로 왔습니다. 뭔가를 어디에다가 올려놓는다? 여기 온 더 바디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온 더 바디. 뭐 글러브즈 같은 경우엔 뭐 put the gloves on your hands겠죠. 뭐 슈즈 같은 경우에 put the shoes on your feet겠죠. 그렇습니까? 웨어에 대한 대답으로 온 겁니다. 생략. 그리고 요렇게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돼? Take off. 그렇죠. Take off라고 하면 되죠. 굿. 됐습니까? 벗다 Take off.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 Put off도 있습니다.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야. Delay 시킨다 이 말입니다. put on take off, put off는 뭐 I put off the 뭐 assignment, 뭐 약속을 뒤로 미룰 거야. 그렇습니까? I put off meeting him. put off는 사실은 뭐 할 때 좀 다뤘어야 되냐면 enjoy 쪽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할 때 I put off meeting him. 뭐 발냄새 지속하다며 put off meeting him 하고 싶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엄청 추벅 side. 저 모자랑 장갑 껴라. Put on a hat and gloves. 됐습니다. Put them on. 아만게로 봐서 them이고요. Put them on 밖에 안된다 했죠. 그 다음에 put out. 불을 끄다 입니다. Put out. 같은 말은 한번 만나본 적이 있고요. Extinct. 구이 쉬입니다. Extinguish, put out.
자, 근데 이제 뭐 좀 어린 학생들이 put out, 어 그러면 이거 나 이거 아는데 turn off인데 말입니다. 이거 turn off 아니에요 말입니다. turn off는 이런 거 끄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는 진짜 활활 타는 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으로서 딱 올만한 게 더 light야, 더 fire야. The fire. 됐습니까? 얘는 fire가 옵니다. forest fire 나오네요, 산불. 됐습니까? 스위치로 간단히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니고요. 진화하다 랍니다. 진화, 불을 진화한다. Many people rushed here. 많은 사람 달려왔죠. 왜? To put out the forest fire. 산불을 끄기 위해서. Mountain fire 아닙니다. 됐습니까? 깜짝 놀래기는. 됐습니까? 교회 눈이 동그래지네. forest fire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달려왔어요. Many people rushed here. 못담시. The forest fire.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뭐 the forest fire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To put the forest fire out. 이어 동사기 때문에 마찬가지. Put it out. Put it out. Put the fire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ut up. 뭔가를 이제 게시하는 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는 겁니다. Put up. 됐습니까? 뭐 put up the poster 이런 거 하면 되겠네. put up the poster. 됐습니까? 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고등학생이라 put up the announcem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put up the announcement. announce 혹시 단어 했나? 안 했나? put up the announcement. 나중에 합시다. put up the poster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put up the sign도 좋네요. 그렇죠. he put up a for sale sign in front of his house. 됐습니까? 전에 for sale하고 뭐하고 비교한 적 있냐면 on sale. 오우 그쵸 잘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for sale은 판매용 이란 뜻이고요. on sale은 할인 판매하는 이란 뜻이었죠. 할인하는 on sale. 가끔씩 보면 이제 마트 같은 거에서 마트 같은 곳에 장 보다가 보면 뭐 껴주는 거 있어. 껴주는 거. 근데 껴주는 거에 뭐 회사 차원에서 나오는 거면 이렇게 뭐 비매품 이렇게 써 있어. 비매품. 이게 무슨 뜻일까? 파는 물이 아닌 거. 그렇죠. 아닐 비자에 팔매자 써서 파는 물건 아닙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껴서 가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간다 해서 플러스해서 얼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다 라는 뜻이고. 이걸 영어로 하면 not for sale이 되는 거죠. 비매품 not for sale. 오케이. 그래서 푸드업이 있는 문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는 집을 팝니다 라는 표지판을 집 앞에다 붙였다. For sale sign of his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망했나? 뱅크럽트 했나? 자,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어휘 파트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뒤에 나오는 클래스 카드 다 하시고요. 3종 세트. 그 다음에 눈 왜 이렇게 지금 감고 좋아해? 어? 시험 범위도 얼마 돼도 안트마. 네. 됐습니까? 이제 끝날 때 다 됐네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대화파트에서 불만족 표현하기랍니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면 쓸 때가 많겠죠. 여러분 한참 불만족 표현할 나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뭐가 만족스럽지 않다. 뭐 만족시키다가 뭐였더라? Fly. 근데 걔가 이제 그 수동태로 쓰는데 뭘 안 쓰지? 바이를 안 쓰지.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수어 뭐였더라? Be satisfied with 하면 만족을 표시하는 거고 거기다 not을 넣어서 Be not satisfied with 하면 만족하지 못한다가 되겠네 뭐. 됐습니까? 그래서 I'm not satisfied with 바이를 쓰지 않는 그 수동태 할 때 배웠죠. I'm not satisfied with this meal. 식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I'm not satisfied with the service.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 아, 중이딩 중이 초딩인 줄 I don't like it 됐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I'm not happy with. 자 여기는 뭐 외워야 할 수거죠. 어, 근데 다행히 또 with입니다. 다행히 with. I'm not happy with. Not happy를 한 단어로 할 수 있지 않나? 알파벳 세 개로 된 거 말고 알파벳 일곱 개로 된 거. Unhappy. 그렇죠. I'm unhappy with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I'm unhappy with. I'm not happy with. Not happy는 unhappy하고 같은 말이죠. I'm unhappy with this meal. 식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는 이게 보인다. 어, not satisfied가 만족하지 못한이란 형용사죠. 네. 그렇죠. 그럼 not satisfied 아까 전에 not happy가 unhappy였고 not satisfied는 satisfied. 됐습니까? this가 붙는 반대말 접두어 this도 있다 했죠. like, dislike 하듯이 satisfied, dissatisfied 발음도 어렵네. 좀 짧은 거 하지. dissatisfied 됐습니까? 불만족한이란 satisfied 그렇죠. dissatisfied 어, 한 번씩 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불만족한 th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입니다. I'm dissatisfied with this. 오케이. 그 다음에 I'm not content with 있는데 여러분들 뭐 confident는 알잖아. 그치? confident는 뭐였더라? 자신감이 있는 이였고 반대말이 뭐였더라? nervous, anxious, 그렇죠. worried 이런 시리즈가 있었죠. 됐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content는 자 content는 일단 여기서 뜻은 뭘 것 같아요? 만족한이겠죠. I'm not content with 했으니까 나 만족하지 못한 계속해서 고맙게도 전시사는 아이고 wish이다. I'm not content with. 난 만족하지 못해요. I'm not content with. 근데 content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내용물이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생뚱맞죠. 만족한 거하고 내용물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같은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오케이. 내용물, 구성, 구성 요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좀 많았고요. dissatisfied 좀 이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dissatisfied 어떨 때는 happy, unhappy 했는데 어떨 때는 satisfied, dissatisfied 했어. dissatisfied 결국 입이 할 일입니다. I'm dissatisfied with. I'm not content with. content 같은 단어 나왔고요. 자 거기서 이제 중요 표현 더하기 하면 I don't like my soccer boot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C로 시작하는 만족한이란 말을 넣어서 바꿔주면 I'm not content with my new soccer boots 하면 되겠죠. I'm not content with 됐습니까? I'm not content with my new 뭐, 다 쓰게 되네. I'm not content with my new soccer shoes. I don't like my new soccer boots. 오케이, soccer boots라고 하나? 부츠까지 신어야 돼? 뭐 조인트 깔 일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텀이 뭘 것 같아요? 디스텀 이번 학기 됐습니까? 자 텀이란 단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요 텀이 지금처럼 학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기란 뜻이랑 비슷한 기간이란 뜻도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생뚱맞게 학술적 용어란 뜻도 있어요. 뭐 고등학교 때 텀이 용어란 뜻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여기 this term은 이번 학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not happy with my work this term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번 학기 내 학업 성취도가 마음에 안 들어. Happy with my work this term.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 happy 자리에다가 D로 시작하는 말을 넣어볼까요? With my work this term. 그렇죠. I'm dissatisfied with my work this term. 자, disappointed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치사는 딴 거 써야지. 그렇죠. I'm disappointed at my work this ter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김다솔이 꺼내버렸어. 됐습니까? with 안 쓰는 걸. 그래서 같은 말은 be disappointed
at도 똑같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Be disappointed at. 그러면 disappointed가 있으면 appointed가 있나? 있긴 있는데 상관없는 뜻이고 반대말이 아니라서 유감입니다. appointed 하면은 지명당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disappointed하고 관계가 없네요. 관계 좀 있지, 그치? 아, 짜증나, 그치? 이놈의 영어. 남의 나라 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unhappy with the quality of the main dishes 하고 있네요. quality 했듯이 뭐겠다? 품질이죠. 자, quality 나오면 이제 얘랑 비교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는데 만나본 적 없나? 없나 보네? quantity. quantity. quantity는 양입니다. quantity. 그래서 여러분은 quantity보다 quality야, quality보다 quantity야? quantity. 어느 게 중요해? quality가 중요해? quantity가 중요해? quantity가 중요합니까? 질보다 양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뷔페를 가는군요. 됐습니까? 뷔페 몰라 옛날에 나도 많이 좋아했는데 한 세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좀 질리더라고. 오케이. 배에 기름 차서 그런가?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학생들 친구들끼리 뭐 시내에 놀러 가면 역시 퀄리티보단 퀀티티죠. 됐습니까? 오케이. quality, quantity. 그래서 they are unhappy with the quality of the main dish. 뭐 그 메인 디시 전에 먹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에피타이저. 그렇죠. 그다음 메인 디시 다음에 먹는 건 디저트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뭐 그걸 이제 쭉 다 연이어서 먹는 걸 뭐 코스 요리라고 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주요리의 품질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문장 가 볼까요? They are unhappy with the quality of the main dis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ssatisfied with이 드디어 보이는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education policy가 뭐겠어요? 그렇죠. 교육 정책이죠. 됐습니까? 정당이란 단어 배운 적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파티였죠. 됐습니까? 뭐, political party 해주면 확실하게 정당이겠죠. 뭐 국민의힘, 뭐 국민의당, 뭐 정의당, 뭐 민주당 이런 것들이 political party들이죠. 그러니까 education policy. 그러니까 파티들이 자신들의 policy가 더 낫다라고 서로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우리 policy가 더 나은 거야. 됐습니까? 국민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죠? 올 겨울에 투표를 잘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교육 정책에 불만이야. We are dissatisfied with the education policy. We are dissatisfied with. We are unhappy with. We are not content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민간의 숙제고요. 막 풀라 그러네. 신이 나가지고. 신날 일이 뭐가 있다고. 몸 컨디션도 안 좋아 죽겠는데. 다짐 말하기. 됐습니까? 뭐 will이겠네요. 됐습니까? I will. 오케이. 뭐. Okay. 그래서 다짐 말할 때 be going to는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be going to는 다짐보다는 어떤 느낌이라서? 계획된 느낌이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보통 이제 다짐은 언제 하느냐? 야! 너 내가 물 틀어놓고 양치하지 말라 그랬지? 이제 안 그럴게요. 이게 다짐이잖아. 이제 안 그럴게요. 계획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됐습니까?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즉석에서 다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어떤 일에 대한 다짐을 말할 때 I promise that I will 뭐 I will, I promise 처럼 문장 뭐 I will 블라블라 I promise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I will do it in time, I promise. I promise I will do it in tim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약속할게요 이런 거네요. 오케이. 아 참 이거 안 했네. 그치? 미안합니다. 자 불만족 표현. 자 A가 티셔츠 샀는데 환불 받고 싶은가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I'm not satisfied with this t-shirt. 그랬더니 B가 I
Why not? 그랬더니 doesn't look good on me. Look good on 나오고 있죠. It doesn't look good on me. Okay, why not은 why aren't you satisfied with this t-shirt를 줄여놓은 거죠. 그럼 why are you dissatisfied with this t-shirt를 줄여놓은 거고 C로 시작하는 뭐를 줄여놨죠? Why aren't you content with this t-shirt? 컨텐트도 알아두세요. 자꾸자꾸 반복을 해야지 순간순간 훅훅 써먹어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겠죠. 하여튼 다짐 말한 가지 계속해서 다시 중요 표현 더하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I promise to get it ready by then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mi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 좋아합니다. I promise to do it again 맞습니까? 다시 해줄 거라고 약속할게. 그래서 그 형태 want to do처럼 promise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get it ready 같은 경우 요 부분만 들여다보면 get a 어떤이니까 그렇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get it ready 많이 쓰이는 표현 get it ready 그거 준비해 둘게. I get it ready. I promise to get it ready. By then 그때까지고요. 이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y that time이겠죠. at을 여기다 쓸 수는 없습니다. by라는 전치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by that time. 그러면 until을 안 쓰고 언제 언제까지란 말로 until을 안 쓰고 by를 썼으니까 그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거죠.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료해둘게. 완료의 느낌 까지 이종 세트 중에 완료된 건 by라 했습니다. I promise to get it ready. 그때까지는 준비해둔다고 약속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promise you that I'll take first prize 하고 있죠. 내가 누구한테 약속합니까? 너한테 뭘 약속합니까? 내가 1등 하겠다고 됐습니까? I'll take first prize 하겠다고 약속해. 그럼 가만 보니까 promise는 want처럼도 쓰이고 누구처럼도 쓰여요? give처럼도 쓰이네요. 그러면 promise 무슨 클럽 가입? 수여동사 클럽 가입이죠. 그렇습니까? provide하고는 다르죠. provide는 수여동사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promise A, B 하면 A에게 B를 약속하던데요. 그 B 직접 목적어 자리에 that절을 썼고 얘는 목적어니까 that 생략할 수 있으니까 I promise you I will take first priz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목적어 겉 만드는데 생략 가능이죠. promise A, B 그래서 promise to do 뭐뭐 하겠다고. 자 여기다가 이 to get it ready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뭘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라 그러면 뭘 넣을 수 있을까? 그렇죠. for me를 넣을 수 있겠죠. I promise for me to get it ready. 됐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됐습니까? 위에도 똑같네요. I니까. 됐습니까? 근데 나는 뭐 그가 1등을 탈 거라고 너한테 약속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이 형태는 쓰기가 조금 곤란하죠. I promise for him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I promise you that he will take first prize 이렇게 쓰기가 용이하죠. 이건 여기에 약속하는 사람하고 1등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이래요. I 그래서 봤고요. 그래서 얘는 동일인이니까 여기에 안 썼고요. 그 다음에 make sure that절도 많이 씁니다. make sure 뭐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단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디하다 꼭 하도록 하다 that ia ad 꼭 일어나게 하다 I make sure 내 단디할게 that ia의 사실을 that it never happens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디해 두겠습니다. make sure that 맞습니까? make sure that 단디하다 I make sure that. 오케이. 이제 얘가 sure가 형용사기 때문에 뭐 목적어는 못 가지지만 목적어 같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I make sure it never happens 이렇게 그러니까 겉 만드는 대시고 목적어처럼 거의 목적어처럼 쓰였습니다. I make sure it never happens. 오케이. 그 다음에 swear가 뭔 뜻일 것 같아? I swear I won't tell anyone the secret인데 swear 뜻은 그렇죠.
뭐 옛날 노래 중에 I swear 이런 노래가 있었어. 난 맹세하리 뭐 이런 거겠죠. I swear that은 여기 생략해버렸네요. I swear that I won't tell anyone the secret. 됐습니까? I will tell no one the secret. 난 누구한테도 secret을 말하지 않겠다고. 됐습니까? swear 한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I swear를 쓴다든지 좀 특이한 게 swear나 make sure that를 쓴다든지 그 다음엔 promise를 쓴 거 두 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지각이구나. You are late. 너 또 물 틀어놓고 양치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맹세합니다. I'm sorry. I promise. Won't be late again. 됐습니까? 그러면 옆에 1번 버전으로 바꾸면 I promise. To be 재밌다 그렇죠? 나는 뭐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I promise not to be late again. I promise not to be late again. 그 다음에 3번 버전으로 바꾸면 I'll make sure 한 다음에 완벽한 문장 넣으면 되죠. That I won't be late again. 그대로 쓰면 되겠죠. I make sure that I won't be late again. 그 다음에 4번 버전을 써도 똑같죠. I swear that I won't be late again. 뭐 that 다 생략 가능하고 I won't be late again. I promise not to be late again. I make sure 뭐 이런 어투로 말하진 않겠죠. You are late 했는데 I'm sorry. I promise I won't be late again.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I promise I won't be late again. 모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풀어 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마지막 파트인가? 아, 아직 아니구나. 대화문 남았구나. 됐습니까? 대화문하고 문법하면은 시험 대비 끝이네. 뭐 이래. 자, 그렇다면 미리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뭐 여러분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요. 뿅, 중3 나와라. 6과 또 중2 해. 5, 6 열고 뭐 야 하자 말. 애가 정신 차려. 뿅. 셔플 걸렸을 테니까 뭐 풀고 뿅. 준비가 얘는 됐고 얘도 됐고. 오케이. 아 참, 나는 컨닝 좀 할게.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됐습니까? 우리 선생님 졸라 못해 버리지 마시고요. 워낙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뭔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됐습니까? 아닐 거야. 몰라서 그런 거일 거야. 그치? 오케이. 자, 보이와 걸, 보이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갑자기 기억 안 나죠, 그쵸? Satisfied. 그래서 불만족 표현하기와 그 다음에 맹세하는 거 맞습니까?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얼른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약속할게요!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만족 표현이 나오고 아무래도 관계는 뭐 점원과 손님 뭐 이런 관계일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뭐 환불을 원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교환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뭐 근데 보이걸이니까 친구 사이네요. 예, 보이걸입니다 그냥. 자, 보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와우. Wow, did you draw this? 됐습니까? 뭐 환불 원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네요. 됐습니까? Wow, did you draw this? 그랬더니 걸이 I did. Do you like it? 그랬더니 보이가 Yes, the bread and the milk looks so real. I bite of the bread. Oh,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A bite of the bread.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bread. Feel like having. 문장 이렇게 읽히는 거겠죠. 지금 지가 몰라가지고 누가 물어볼까봐 feel like having a bite of TV를 안 봐서 모른다 몰라요? 10시 11시에 feel like 코끼리들 막 나가고 춤추면서 막 feel like 안 그러던가요? feel light인가 여기는? 아 그렇군요.
이제 선생님 얼마나 맥주를 안 마신지 알겠죠, 그쵸? Okay,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콜이 뭐래요?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It's not unique. 됐습니까? It's not unique.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don't think so. I don't. 미안. Fantastic painting 해도 되고. 여기 아까 드로우라 했으니까 드로잉이 낫겠네요. I think it's a fantastic drawing. 오케이. 자, 그래서 광팬이 보겠습니다. Wow, did you draw this? I did. 뭐 did 얘기 너무 뻔하죠. Do you like it? 오케이. 뭐 묻기야? Do you like it? 이과의 주요 대화 파트에 나왔던 뭐 묻기 응용이죠. 똑같진 않지만 만족 묻기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걸 표현하는 게 주요 뭐 대화 파트의 목표이긴 하지만 이건 만족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네. 그렇죠? 맞습니까? 뭐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 됐습니까? Okay. Do you like it? 그랬더니 이제 남자아이가 쭉 Yes, the bread and the milk 간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ook so real 뭐 실제는 아니니까 이거 Really 아마 안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규현이가 Really? 뭐 이러고 있네. 알았어. 규현한테 물어볼게. 왜 이 자리에 Really는 못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뭐 여기에는 뭐 feel like 나왔으니까 단어 파트 할 때 feel like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like가 전치사니까 요런 꼬라지를 해야 된다는 거. Feel like having. 그 다음에 bread를 셀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했죠. A bite of the bread. A bite of the bread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빵 한 입이죠. 한 조각은 a piece of the bread죠. 바이트의 3단 변신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바이트의 3단 변신? bite bit bitten. 그래서 바이트의 뜻이 뭐하다? 물다. 됐습니까? 그래서 빵 한 입이야. 명사로 쓰이면 한 입이 되겠죠. 한 입만. 됐습니까? 못 보면 꼭 찌질한 애들 그런 애일 수 있죠. 내가 뭐 먹고 있으면 한 입만, 한 입만. 그래서 네가 사 먹어 이 자식. Yes, the bread and the milk look so real.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Okay, 뭐 어릴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됐습니까? 불만족 표현이니까 뭐 그 다음에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 It's not unique. 됐습니까? Okay, 독특하지가 않다. 독특하지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어떻단 얘기야? 그렇죠. 평범하다라는 얘기죠. 독특하지 않아. 평범해. 평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U로 시작하는 거나 뭐 C로 시작하는 거나 아니면 뭐 아까 수업할 때 가르쳐줬던 N으로 시작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하고 나서 규현이 쳐다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뭔가 골똘히 생각하네요. I don't think so 하고 있네요. I don't think so에 so를 빼버리고 뭘 대신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so가 뭔가를 잡아온 거죠. 뭐 해석은 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지 so 빼고 뭘 넣을 수 있겠고요. I think that it's a fantastic draw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I think that it's a fantastic drawing 이란 말로 난 아주 마음에 드는 걸 I like it very much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그럼 이제 돋보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wow, did you draw this? 했더니 거리 I did 해서 did는 I drew this 이 말이죠. drew this. 내가 이거 그렸어. 대동사인데 과거니까 drew this죠. Yes, I drew this. Did you draw this? Yes, I drew this.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this drawing 이겠죠? Do you like this drawing? 이 그림 마음에 드니? 그래서 이거 그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일단 S로 시작하는 거 그거 써볼까요? Are you satisfied with it? 그렇죠. Are you? Are you?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 Are you? Content with it? 그렇죠. Are you content with it? 됐습니까? Do you like it? Are you satisfied with it? Are you content with it? 뭐 이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만족 묻기. Yes, the bread and the milk, they look so real. 됐습니까? 그래서 look so real, 몇 형식이니까? 2형식. 2형식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자리? 형용사 와야지 부사 오면 안 된다. They look so real. 오케이. 그래서 이런 화풍을 보고 뭐라 그래? 이런 거 보고 뭐 임상파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실주의라 그러겠죠. 그렇죠? 사실주의 뭐 작가 중에서 여러분들 뭐 좀 아는 사람 없나요? 밀레 같은 사람 있죠. 밀레 이삭 줍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마치 실제 사람들이 밭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런 걸 보고 사실주의라 하죠. 룩소 리얼한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밀레같이 이렇게 극사실주의 막 마치 사진으로 뭔가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유행하다가 사람들이 슬슬 질립니다. 그렇죠? 뭐 실제 보면 되는데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화풍이? 인상파가 나오기 시작하죠. 인상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리는 거죠. 해 뜨는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느낌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인상파의 유명한 사람으로는 뭐 르누아르 같은 사람들 있죠. 빛의 화가 르누아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뭐 흘러갑니다. 하여튼 룩소 리얼이라고 한 걸 봐서 매우 사실주의 그림이다. 매우 막 똑같이 그렸다. 사진처럼. 사진 찍지 뭐 하려고 그림 그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사실 같으면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빵 한 입 먹어보고 싶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가 이제 뭐가 심해요. 뭐 약간 뭐 아부가 좀 심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너무 똑같아갖고 아우 한 입 먹고 싶어. 앙 뭐 이러겠죠. 그림 쳐다보면서 앙 뭐 이러면서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나 만족 불만족 표현이죠. 그래서 I'm not content with it. I don't like it.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 I dissatisfied with it. Dissatisfied 이런 것도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안 난다면 또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it's not unique. My drawing 대신 왔습니다. It은 전부 다. My drawing, my drawing. I'm not satisfied with my drawing. My drawing is not unique. 그러면 not unique가 독특하지 않은 이니까 U로 시작하는 usual. 그쵸?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ommon 이런 것들이 N으로 시작하는 normal 이런 것들이 반대말이 되는 거죠. It's usual. It's common. It's normal. 그니까 common의 반대말 뭐였더라? uncommon, usual도 unusual이었죠. 둘 다 un 붙였어. usual, unusual, common, uncommon, normal, abnormal, 그렇지? 오케이, A, B를 붙였습니다. normal은. 오케이, I don't think so. 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죠. 됐습니까? I don't think that your drawing is not unique. I don't think, 그러니까 so는 I don't think that your drawing is not unique. 얘를 이렇게 that 뒤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그림 그것이 your drawing is not unique. 독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따 복잡하네. 됐습니까? 독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네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I don't think that your drawing is not unique. 독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특해. Okay, 그래서 I think it's a fantastic drawing. 나는 그게 환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 돋보기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그림 그린에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됐습니까? 보이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거리, do you like it? Are you satisfied with it? Yes, I do.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가 마음에 드는 이유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매우 사실주의 그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bread와 milk가 look so real. 엄청 진짜 같아 보이고. 그래서 얼마나 진짜 같은지를 뻥을 치고 있죠.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한 입 먹어보고 싶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아이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I'm not satisfied with it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독트가 개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개성이 없어. 남들이 그린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 한 중학생쯤 되면 저 누가 그림 제일 잘 그리느냐? 진짜 똑같이 그린 애들이 잘 그린 거죠.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누구야? 피카소 있죠? 피카소. 피카소 그림 대충 알잖아요. 뭐 어떤 그림인지. 그쵸? 입체파라 그러고요. 왜 입체파라 그러죠? 아, 입체입니까? 피카소 그림 이쪽에서 보면 앞모습이 보이고 뒤에서 보면 뒷모습 보이고 막 이렇게 막 360도로 그렸어요?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2차원의 평면에다 표현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피카소 이전의 화가들은 그냥 한 면에 한 시점에서 보이는 모습만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앞모습만 그리고 싶으면 앞모습만 그리는 거야. 옆모습은 옆모습만 그리는데 그러면 피카소 뭔 짓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앞모습을 그린 건지 옆모습을 그린 건지 헷갈리게 이상하게 막 그렸잖아. 그러니까 한 화면 속에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막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니크해, not unique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은 그 전까지는 인상파 이런 것들이 지배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주의 다음 인상파 나오고 인상파 다음에 피카소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입체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걔한테 이제 네 그림은 이전에 없던 거다. 다시 말해 영어로 하면 어떻다?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걔한테 장르의 이름을 주는 거죠. 너는 입체파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그런 뭔가 아주 독특한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제 쥐는 뭐 먹고 싶다. 이제 나 줘. 내 집에 가서 구워 먹게. 그러면서. 됐습니까? 가져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클래스 카드를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speak 1이었고요. 오케이. 먼저 보이가 얘기하더라. 거리 얘기하더라. 보이가 네가 이거 그렸냐 이 말이죠. 감탄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렇죠? 벌써 심상치 않죠. 여자애 좋아하는 거야 지금. 와, 네가 그렸어? 막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런다. Wow, did you draw this?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한 다음에 만족 묻죠.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만족 묻는데 그 시제는 무슨 시제라 해야 돼요? 그렇죠. 네가 그렸니는 과거라야 돼. 그린 건 과거니까. 마음에 드는 건 현재 사실 묻는 거니까. 그때는 만족 물을 땐 현재 시제 써야죠.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그런다. Yes, I did. I did. Do you like it? 하죠.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my drawing? 됐습니까? 오케이. Yes를 왜 뺐을까? 아무 빼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음에 드냐고 했으니까 마음에 든다고 말한 다음에 말할 마음에 드는 이유가 얘들이 어때 보인다? 진짜처럼 보이고 얼마나 진짜처럼 보였으면 한 입 먹는 것을 원한다는데 먹는 것을 원한다 안 쓰고 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쭉 준비가 됐죠? 머릿속에 그려졌죠? 네. 그래서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Do you like it? 했더니 Yes. The bread and the milk look so real. 그 다음에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칭찬 해줬잖아. 칭찬 해줬으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예의 바른 반응이야? 고마워 하겠죠. 고마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
그렇죠. 고마워 한다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좋아? but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어떻다 어떻지 않다 그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콜이 뭐라 그래? Thanks, but I am satisfied with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not unique. unique 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이 말에 동의를 해?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fantastic drawing이다. drawing이라고 생각해. 이런 말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의 반응? I don't think so. I think it's a fantastic drawing. I think that it's a fantastic drawing. 됐습니까? 이런 것도 쭉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돋보기 드림일로 갑시다. 계속해서 만족 묻고 답하기인데요. 오케이. 아, 뭐 선주 중 애들은 뭐 만족 묻고 답하기랑 환불 받기를 같이 썼고 같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보면 뭐 일단 빈칸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자 맨과 워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맨이 헬로 맴 하는 걸로 봐서 처음 본 사이야. 됐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이름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맴. 됐습니까? 자 처음 본 사이입니다. 오케이. 뭐 환불 받고 싶어 하는 거 같네 분위기 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의 직업이 이런 거에서 이 대화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이며 이 둘의 관계가 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주민들이 깽판 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렇죠. 뭐 허리에다가 뭐 피디 같은 거 차고 다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독침인가? 조심해야지. 괜히 시비 걸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집에 가다 들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점원인 것 같아요. 점원이 손님 보고 뭐라 그래요?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 그랬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I bought phone only a week ago, but it sometimes turns off of itself. By itself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진짜 by itself 해놨나 끝까지? 어 by itself 해놨네. 아 진짜 짜증나네. 아 of itself인데. 알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뭐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설마.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but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빡 돌겠죠, 그쵸? 미치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뭐 수리받아야 될까? Only a week ago인데? 뭐 나오겠죠, 뒤에 가서.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맨이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Oh, I see. May I have a look at it? Pause.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야, inconvenient야. inconvenience. 왜요? 명사 월짜리니까. 됐습니까? 아이고, 모자라다.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다 썼나요? 가볼까요?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됐습니까? Fix it? 됐습니까? Fix it이라고? Only a few ago, only a few week, only a week ago인데? 됐습니까? 여자가 발끈하죠. 됐습니까? 여자가 뭐래요? I'm not satisfied with the phone. I'd like a new one. 됐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만도 하죠. Only a week ago인데.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Of course, I just need to form. 그렇죠. I don't need to fill out this form. fill out은 항상 뒤에 form이 오더군요.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그래서 of course 물론이죠. 나는 그냥 뭐 할 필요가 있다. 이 서식을 완성시켜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뭐 거기다 뭐 모델명, 뭐 구입 일자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렇죠. 고객명 이런 거 쓰고 뭐 증상 뭐 이런 거 쓰는 form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광팬이 만나 보면요.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을,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인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널리고 널렸죠. 됐습니까? 심지어 여기다 I 대신에 you를 넣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뭐 bought하고 a week ago하고는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ught이 나왔어. 그러니까 구입한 지 한참 됐다, 얼마 안 됐다. 그렇죠. 얼마 안 됐으면 쌩쌩 잘 돌아가야 되는데 버시 나왔으니까 쌩쌩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But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turn off가 원래는 그동안 어떤 동사로 만나봤냐 하면은 타동사로 만나봤어요. 근데 여기는 자동사로 나왔죠. 지금 turn off가 끄다로 나온 거야, 꺼지다로 나온 거야? 꺼지다. 그렇죠. 이 turn off는 자동사로 사용됐네요. 됐습니까?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됐습니까? 뭐 it에 대한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예. Oh, I see. May I have a look at it? 뭐 받기? 허락받기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May I have a look at it? 뭐 허락받는 다양한 표현 한번 또 짚어보겠고요. Pause가 뭔 뜻이야? 잠시. 그렇죠. 잠시 후,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이런 뜻이죠. 제가 좀 시끄러운 편이죠. 수고할 때. 오케이. 그래서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뭔가 사과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사과한다 할 때 요런 거.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거 할 때도 thank you for 쓰죠. 그쵸? 그 다음에 미안해 할 때도 why에 대한 대답도 for부터 시작해서 for the inconvenienc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inconvenience의 내용은 뭐? 주먹이 세네. 오케이. 그래서 이 컨비니언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자, 문장에 it이 두 번 나오죠? 네. 뭐 얘랑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ake 뒤에 지금처럼 a few hours 같은 것이 오면 take의 뜻이 뭐다 라는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ake a few hours to fix. 아, 또 to fix it 또 뭐 살펴보겠네요. To fix it. 오케이. 그다음에 뭐 전화에 한참 셀프 레귤레이션이 안 될 나이야, 그렇지? 그렇죠? 셀프 레귤레이션이 뭐야? 자기 억제, 그렇죠? 자기를 레귤레이트 하는 게 안 될 나이죠, 그렇죠? 자기 지겹게 떠든지 몰라요.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죠. 어른들도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술 마시면 그렇죠. 지 목소리 큰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워머니 I'm not satisfied with the phone. 그래서 불만족 표현하기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얘기해 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d like a new one. 오케이. I'd like a new one에서는 뭐 됐다. 그 다음 of course 진작 이렇게 얘기하지 안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 이 가게? 그쵸? 아이고 당연하죠.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그래서 여자는 뭐 수리를 받을 건지 아니면 교환을 받을 건지 뭐 대학 끝나와서 어떻게 된가 이런 내용 파악도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can I help you?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인데 뭐 여기에 있는 요를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응용해서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you를 넣으면 Do you need my help? 이런 것도 가능했었죠.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need my help?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I가 있는 거, you가 있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I bought this phone only 라는 말로 써요. 그렇죠. 어떤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only 라는 단어가 별것 아닌 단어인데 그렇죠?
온리를 놓음으로써 꼴랑 일주일 전에 샀는데 저절로 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컨텐트가 있는 거야, 디스컨텐트가 있는 거야? 디스컨텐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satisfied한 거야, dissatisfied한 거야? dissatisfied. 그렇죠. 됐습니까? angry하고 upset한 거죠, 약간은. 됐습니까? 온리를 넣음으로써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꼴랑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산지. But it sometimes, it은 뭐 this phone 잡아왔습니다. This phone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over itself. 저절로 꺼져버려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oh I see, 알겠습니다. May I have a look at, can I have a look at, let me have a look at it. 됐습니까? 뭐, 그때는 마침표죠.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시리 중에서. Let me have a look at it. May I have a look at it? Can I have a look at it? Could I have a look at it?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sorry.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 가게 측이겠죠. Why에 대한 대답할 때 for 붙인다 했습니다. 미안해 하는 이유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함 때문에 죄송합니다. Thank you for 어떤 것 해도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So I'm sorry for 해도 어떤 것 때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에 왜 죄송한데? 불편함 때문에 죄송합니다. Thank you for, sorry for. 그 다음에 It'll take a few hours. 뭐 끊어있게 하면 요렇게 될 겁니다. It'll take how many hours? A few hours to fix it.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라죠. 그 다음에 to fix it을 보고 진주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take 뒤에 a few hours처럼 이런 거 있으면 take의 뜻은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걸릴 거예요. 몇 시간? It will take a few hours. 뭐가요? To fix it 하는 것. 끝에 있는 it은 this phone 대신 왔죠. Your phone. The phone. It will take a few hours to fix the phone.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은 it will take 할 때 it은 that으로 바꿀 수 없지만 it will take a few hours to fix that은 되겠죠. To fix that. 저거 고치는데. Well, this도 되고요. Fix this.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this. 이거 고치는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뭐라고요? I'm not satisfied with this phone. 그렇죠? Yeah, not satisfied를 한 단어로 dissatisfied, discontent, not content. 됐습니까? I don't like this phone. I'd like a new one. 그래서 one은 I'd like a new phone. 됐습니까? 동일한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부정 대명사라 했어요. 동일한 것이 아닌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은 one이나 ones로 받아온다. Of course. 물론이죠.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Need to. 뭐 의무 표현이죠? I just have to. 그래서 이 서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폼을 주겠죠. 여자한테 이름 쓰라 그러고 주민등록번호 쓰라 그러고 신용카드 번호 쓰라 그러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쓰라 그러고 통장 번호 쓰라 그러고 있습니까? 오케이. 통장 비밀번호 쓰라 그러고 알겠죠. 맞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구입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date of purchase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증상, symptoms 이런 것들 쓰라 하겠죠.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일단 장소는 뭐 파는 가게? 폰 파는 스토어, 샵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man은 클러크죠. 또는 뭐 샵 매니저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오너, 주인 하여튼 손님 아니고요. 그럼 워먼을 보고 뭐라 하면 되겠다? 커스터머죠. 그러니까 고객님이고 고객님 속으로 호객님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점원이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 했더니 여자가 산 거는 뭘 샀는데? 폰을 샀는데 언제 샀고? 일주일 전에 샀는데 증상이 저절로 꺼져버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열받았다.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일단 불편함에 대해서 inconvenience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겠다 그래요? 고쳐주겠다죠.
고쳐주는데 몇 시간도 걸린다. 몇 시간 좀 기다려주세요. 고칠 때까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여자가 워머니, 매미 막 돌아가지고 나는 새 거 달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of course I just need to 이거 좀 써주세요 하면 이거 이제 써갖고 내면 이제 뭐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죠. 이 사람한테 돈 팔지 마.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작이 맨이었더라, 워먼이었더라? 맨이죠. 남자가 가게 당연히 이제 먼저 손님이 오면 저 점원이 먼저 인사하겠죠. 그래서 맨 이야기 얘기를 Hello,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 내가 샀어. 그렇죠? 이 폰을 일주일 전에, 꼴랑 일주일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엔드야 보시야. 보시죠. 가끔씩 저절로 꺼져버리더라. 가끔씩 저절로 꺼져버린다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되게? 현재로 해야 되겠죠. 현재도 그러니까. 됐습니까? 샀던 건 과거. 저절로 꺼지는 건 현재. 됐습니까? 동사 나올 때마다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 이름의 영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기를 누가다? I bought the what this phone when only a week ago. 꼴랑 일주일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접속사 but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of itself. 됐습니까? 저절로 꺼져버려. automatically. 됐습니까? 딱 들여다봤더니 아하 이거 자동 꺼짐 기능을 설정해 놓으셨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폰이 뭐 여러 가지 설정이 많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한 번씩 뭐 그거 해놓는 것도 뭐 좋다고 하던데. 아이폰은 지가 알아서 메모리 관리하지만 안드로이드 폰 한 번씩 저절로 뭐 밤에 한 새벽 4시쯤 꺼졌다가 켜지게 하는 것도 좋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짜고짜 바꿔주겠습니다 이러는 않겠죠. 한번 볼게요. 그렇죠? 시간 좀 들은다. 아, 시간 좀 골치는데 걸리겠네요 라고 남자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oh I see 한 다음에 may I have a look at it 이죠. may I take a look at it, can I take a look at it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pause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sorry 뭐 때문에 for the inconvenience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걸릴 기다 it'll take 그쵸? How long? A few hours. A few minutes도 아니고 됐습니까? A few hours. 뭐 하는 것? To fix it. To fix this. 가주어, 진주어. Take 뒤에 시간 나와서 시간 걸린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What?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What? 한 다음에 뭐 표시해야 돼? 불만 표시해야죠. 됐습니까?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기를 I'm not satisfied with the phone. I would like what? A new one. I'd like a new one. 뭐라고요? I'd like a new one. 됐습니까? 그랬더니 Of course! 이래버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좀 얘기할 것 같더니 됐습니까? Of course 한 다음에 그냥 뭐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폼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식을 좀 완성시켜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매니 Of course! I just need to fill out 얼마나 공부하는지 너무 티난다 이제.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I just need to fill this form out. 그렇죠. I just need to fill this form out. 뭐 이런 것도 했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도저히 안되겠다. 쌤 컨디션이 안좋아요. 그렇습니까? 아, 되게 좋아하네? 아니에요. 어, 너무 성과해. 음치하잖아. 아, 다행히 나오면 9시야. 끝나네. 쉬어야 되겠다.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